해파리 양채에는 간 마늘보다 마늘을 다져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야 입자가 있어서 씹히는 맛도 있고 그래서 참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해파리 해물 냉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파리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살짝 이거 데칠 겁니다. 그래서 팬에 물을 안쳐 주세요. 그리고 해파리는 팔팔 끓는 물에 데치시면 안 되고요. 한 70도에서 80도 정도 온도에서 살짝만 데쳐가지고 찬물에, 식초물에 담가 놓을 겁니다. 이제 그 사이에 다른 거 썰어 보겠습니다. 네,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오징어는 한 반 마리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 잘라서 사선으로 해서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아니면 지그재그로 하셔서 꽃 모양 하셔도 되고요. 모양을 그냥 내주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썰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징어는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새우는 이렇게 흰다리 새우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물은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 정도 될 때 해파리를 데쳐주세요. 이게 금방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데친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또 식초물에 담가 놓으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집니다. 네, 이제 건지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오그라들었어요. 건져서 찬물에 담가주세요. 그래서 헹군 다음에 식초물에 담가 보겠습니다. 예, 헹군 해파리는 식초 좀 한 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가놔 주세요. 그러면 부들부들해집니다. 네, 이제 이어서 또 물이 끓면 새우랑 오징어를 데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파리 데친 물에 소금 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청주. 그래서 오징어하고 새우를 데쳐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징어 먼저 데칠게요. 오징어가 하얘지면 건지시면 돼요. 네, 이제 건져주세요. 이어서 새우 데쳐보겠습니다. 새우도 이렇게 데쳐주세요. 네, 이제 새우도 건져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야채를 썰어보겠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와 붉은색 파프리카는 채 썰어주세요. 오이입니다. 그래서 오이는 돌려깎기로 해주세요. 그래서 오이도 채 썰어주세요. 네, 오이도 다 썰었습니다. 오늘 해파리 냉채는 마늘 소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이제 다져보겠습니다. 해파리 양채에는 간 마늘보다 마늘을 다져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야 입자가 있어서 씹히는 맛도 있고 그래서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져주세요. 그래서 곱게 다져주세요. 이제는 마늘은 이러한 방법으로 다져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레몬도 한 몇 조각 넣어주겠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주세요. 네,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초, 여기에 설탕 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물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같이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여기에 이제 소금 좀 갈아주겠습니다. 예, 골고루 또 섞어주세요. 또 해파리 냉채 할 때 겨자 소스로도 많이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마늘 소스로만 버무리겠습니다. 예,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예, 소금 조금 더 갈아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소스는 완성되었습니다.
예, 식초에 담근 해파리는 꼭 짜주세요. 수분 제거해주세요. 이제 야채 넣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해파리요. 수분을 제거한 해파리, 오징어와 새우. 그래서 먼저 소스를 좀 넣고 섞어주세요. 그래서 간이 배도록, 해물에 간이 배도록 이렇게 좀 섞어주신 다음에 또 야채 넣겠습니다. 여기에 썰어놓은 파프리카, 오이, 그리고 소스 좀 넣어주세요.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많이는 넣지 마시고 조금만, 한 방울만 이렇게. 아까 썰어놓은 레몬, 레몬도 한 두세 쪽 넣어주세요. 그래서 같이 버무려주세요. 네, 이제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간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한데 혹시 새콤한 거 더 좋아하시면 식초 더 가감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새콤달콤 오독오독한 해파리 해물냉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